부산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재현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부산에서 열리는 카페쇼에 한번 가볼 텐데요. 많은 지역에서 카페쇼가 열리는데 부산 카페쇼는 뭐가 다른지 저랑 같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쪽 제 왼편에는 이제 장비, 기계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커피를 수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법 보이네요. 일단 들어왔으니 마셔야겠죠? 또 부산에서 또 유명한 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마리스텔라라는 곳이고요. 과테말라 게이샤. 과테말라 게이샤, 여러분 게이샤 배우셨죠? 네. 방금 마신 커피는 과테말라에서 재배된 게이샤라고 해요. 그렇지만 뭐 테루아가 조금 다르더라도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로럴, 레몬 같은 향이 있기 때문에 게이샤는 어디서 마시든, 네, 어디서 재배됐든 진짜 최고. 저희 지금 세 가지 블렌드랑 네. 트레저스 에콰도르랑 네. 그다음에 레이지 모먼트의 콜롬비아. 콜롬비아. 네, 설명을 들어도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콰도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마침 맛있게 먹은 커피가 에콰도르 커피이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많으시잖아요. 아, 또 느무지 커피가 맛있다고. 다른가요? 가게마다? 그럼요. 같은 커피여도 또 어떻게 로스팅을 하느냐. 부산에 많은 로스터리 카페들이 있는데 어떤 로스터리 카페에서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공부하고 네, 해야겠죠. 렛츠고 렛츠고. 네, 이렇게 카페쇼에서 커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스터디 그리고 세미나 클래스도 열리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사진 촬영하고 싶다.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영광이에요. 부산 분이세요? 네, 울산이요. 아, 울산. 네. 부산 시민들에게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부산 출신. 아, 아세요? 네? 아니, 모를 수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 둘, 셋.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부산 커피 애호가 분들에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다, 네. 갑자기. 진짜 자주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제가. 부산 커피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부산 모무스 커피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너무 유명한 이제 스토리가 많잖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부산 짠! 여러분들 아시죠? 부산 비공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지난 주말에는 그 제주도에서 열린 카페쇼를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 다음 주에 부산에서 열리는데 부산 카페쇼는 더 멋졌으면 좋겠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부산 부식이 좀 있었는데 너무 좋네요. 네. 뭐가 좋아요? 일단 규모도 굉장히 이제 제주 카페쇼보다 이제 10년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훨씬 더 큰 규모의 카페쇼, 커피쇼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체들을 만날 수가 있네요. 이제 커피를 볶는 공간으로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볶아. 뭔가 세련된 로스팅 기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이랑은 조금 다른데. 원래 여러분 보셨었죠? 생두다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볶지 않으면 우리가 마실 수 없어요. 굉장히 멋진 머신들도 이렇게. 우와, 뭔가 삐까뻔뻔. 네, 우와. 그래도 뭔가 가장 익숙한 머신은 전 이쪽.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머신인데요. 저랑 뭔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요거는 저희 이제 WBC. 공식 모델로 선정이 되어진 거고요. 블랙이글이라는 머신인데 국가대표가 되어지면 사용하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사용하는 머신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머신입니다.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어요. 아, 또 이런 너무 좋죠? 쇼핑 쇼핑 이거 엄청나요.
뭔가 진짜 커피 러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번 이렇게 넘칫하게 되는데요? 아유, 너무 예쁜데요? 바리스타들을 위한 툴들 이렇게. 오. 네, 아가 저가 챔피언 하기 전 연도 챔피언. 왜 나 없지? 네. 아, 그럼요. 너무해, 대표님. 네. 네, 여기에 또 신기한 홈바리스타들을 위한 이제 포트들이 이렇게 막. 있네요. 네. 네, 이 포트를 이제 동으로 실제로 다 만들었나 봐요. 제가 아마 커피를 내릴 때 사용했던 이런 필터들. 다양한 필터들. 드립백도 저희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2,500원. 이런 행마 이벤트에 오셔서 커피쇼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인터넷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께. 오, 티켓값을 뽑을 수가 있겠다. 내전달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고 싶다. 아, 먹어보지도 않고. 한 모금만 먹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알겠어.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신 분께서 커피 네 종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네 가지 커피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노트가 조금 적혀져 있어요.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우선 이게 그레이트 다크? 콜롬비아? 와, 이거 향미 노트대로라면 요렇게. 아, 이렇게구나. 네. 아, 그레이트 다크? 콜롬비아? 이게 콜롬비아? 클래식? 아, 네, 이렇게 바뀌었다. 두 개 틀렸다. 두 개 돼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올해로 10회를 맞은 부산 커피쇼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봤는데 굉장히 규모도 커졌고 다양한 업체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 커피인들의 열정을 또 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커피 도시는 부산. 여러분, 비공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와.